무슨 수술 받으셨어요? 치액수술 받았습니다. 치액수술. 두 번째 수술이었어요. 제발. 두 번째요? 제발 안 할 줄 알았는데. 핵은 15년. 오. 아유. 매일 달리는 악바! 아, 반갑습니다. 좀 더 많이 땡겨서 그렇죠? 어, 근데 이 컬러가 더 멋있는데? 아. 왜요? 아, 그러네. 너무 떠서가지고 그런 것도 안 하고 있어야 되는데. 뭐요? 너무 긴장해서 꼬리 잡히고. 아, 알지도 않은데. 알아, 알아. 하기에는 너무 시간이 많이 걸려서. 아, 멋있다. 어떤 분들은 또 고구려 때 고구려나 살림 때 확 쏟아내고 목마 때 무너지고. 어, 그래요? 근데 저는 그때 연풀 작년에 연풀 쪘거든요. 그 충마랑 쟁마를 연풀을 쪘는데 아니 몸이 나쁘지 않던데요? 아, 저는 힘들더라고요. 반갑습니다. 네. 화이팅. 와, 여기 멋있다. 야, 아, 이야, 오, 여기 잘 나오네. 오, 아유. 어? 저는 동갑이시네. 아, 그거 봐봐. 이분들, 이분들은 함부로 막내 하시네. 막내 맞네요, 근데. 아, 웃겨. 아, 아, 반갑습니다. 공짜입니다. 그러니까 대여 해야 우리 되는데? 우리 고객분들한테는 모두 공짜입니다. 좀만 아니 러닝 하시는 분들 모시고 와서 미리 말씀하시면 얘기 쓰실 수 있어요. 해피레그 그때 지나가시면서 네. 어, 구독자입니다 그랬던 것 같아요. 맞아요. 그죠? 맞아요. 이번에 최고다. 근데 메이드 타냥 봤을 때 대부분이 딱 그런 게 있어요. 네. 나가 아, 먼쟁이잖아. 우리 왜 옆집 아저씨 뭐 달리기 졸라 못하는 막 한 사람이 나 같았다. 동질감 느끼는. 어. 그러다가 한 번씩 사람 가슴에 딱 위즈를 건드려 주는 거지. 약간 나도 할 수 있다. 정말. 근데 저는 저 그래도 가끔씩 보거든요. 보면은 그냥 자주 와주세요. 다 매력이 있는 거예요. 이거 딱 이런 느낌이야. 그냥 와일드 마일드. 그 사람들이 계속 그것도 막 그냥 막 그 동마 힘들게 달리는 그런 게 사람들이 더 오히려 또 그런 것도 있어요. 만약에 멈췄어도 오히려 박수 쳐주는 사람도 많잖아요. 요즘 막 멈추는 것도 용기다. 그게 날것이죠. 그러니까 그렇게 제가 이번 동마 때 진짜 많이 느꼈는데 제가 이제 2월 초에
숯을 받아가지고 동말이 뛰냐 못 뛰냐 막 그런 기로에 있었었거든요. 아 무슨 숯을 받으셨어요? 치액수술 받았습니다. 치액수술. 두 번째 수술이었어요. 제발. 두 번째요? 제발 안 할 줄 알았는데 핵은... 15년 전에 한 번 받았고 그때 한 번 받으면 제발 안 한다고 했었거든요. 근데 제발 한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그래서 일주일 이상 이렇게 누워 있다가 너무 우울한 거예요. 우울하죠. 동마 이렇게 다 잡아놓고 우울하죠. 다 잡아놓고 몸도 이렇게 한참 막 올리고 있을 때였는데 딱 그렇게 돼버리니까 그래서 나름 이제 회복을 좀 빨리 해가지고 참가를 했죠. 그래서 장거리 훈련 하나도 못 하고 나간 거예요. 딱 하프까지만 뛰어보고 나갔으니까. 그래서 딱 34km까지 딱 뛰고 그때부터 더 이상 못 뛰겠는 거예요. 그때부터 이제 걷기 했었는데 그래도 이제 서프는 했거든요. 근데 그때부터 제일 바깥쪽에서 이렇게 뛰니까 사람들이 제 이름을 너무 많이 불러줘요. 그게 보이겠어요. 네, 근데 그게 되게 눈물 나더라고요. 그래서 한 진짜 한 20번 이상 들은 것 같아요. 제 이름을 그냥. 그래서 저도... 대본에 이름이 붙어있어요. 그래서 야 이게 진짜 마라톤. 근데 맞아요. 보는 사람도 거기서 핑공대니까. 네. 왜냐면 우리는 다 똑같이 저런 경험도 해봤고도 여기 응원하는 사람, 응원 받는 사람 입장 다 해보니까 다 눈물 다 거기서 핑 돌았을 거야. 물론 근데, 잘 뛰는 사람들은 잘 뛰는 사람들만의 또 매력이 있겠지만. 근데 거기 진짜 음악 또 그런 서정적인 음악이 깔려야지 더 눈물이 핑도는 거니까 그럴 때 이제 이만큼 후추 한번 뿌리지 않는다고. 아 동마도 오늘 기록이 안 오셨겠, 알았겠네. 안 왔어요. 아 원래 100원이 없이 아예 기록이 안 오셔. 100원 없이 뛰었었다고. 뻐꾸기. 그 애라. 100원을 분실을 한 거예요 제가. 아 이번에 100원 분실을 해봤다고. 아 그 완전 빡쳐가지고. 아 저는 그래서 동영상 보고 아 100원 찾고 뛰었구나. 아니에요. 그냥 여기 계신 거예요? 그 사무국에서 그 보관소 가면 그 택배 차량 가면 짐은 보관해 줄 거다. 보관해 주면서 요거는 줄 거다. 100원은 없어요. 20원. 그것도 그러니까 작년에 했는데 난 걔네 말이 난 믿기지가 않는 게 그걸 했더니 임시 배변을 받고 임시 배변을 딴 사람을 줬다는 거야. 아 자기가 분실했다 그러고 자기는 자기 배변을 갖고 뛰고 다른 임시 배변 갖고 다른 사람을 줘서 뛰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그게 배변이 없는 사람한테 몇 명이 적발이 됐다는 거예요. 그 사무국에서 뛰고 거짓말을 했다는 거지. 응. 아니 그러면 그런 사람을 적발이 됐으면 그렇죠, 그렇죠. 제대로하면 되는 거지. 그렇죠. 어? 진짜 분실한 사람이 이게 뭐냐. 근데 제가 보기에는 귀찮았던 거예요. 제가 생각했을 때는 그건 핑계. 100점만큼 노력한 게 아니라 120점만큼 공부를 해야지 이렇게 벌어놔야죠. 진짜 그 달리기도 꼭 그 정도 해야지. 싱글하고 싶으면 420 페이스로. 그 32km까지 뛸 줄 알아야 얘 퍼지는 거 감안하면 되거든요. 그리고 서브스는 제가 보니까 410 페이스로 32km 무조건 뛰어야 돼요. 그래야 그 뒤에 이제 뭐 어떻게 되는 그게 기준이 있어요. 근데 서브스리는 38초 후반에서 38분 후반에서 39분 초반으로 10km 뛰고 그 다음에 그치 공식이지. 그 하프 기록은 1시간 25분 무조건 끊어야 돼요. 제가 1시간 28분을 하프로 끊었거든요. 동마에서. 그래서 저는 시계 보면서 몸도 괜찮아가지고 아 이번에 잘하면 56분 이렇게 뜨고 시계에서 뜨니까 목표 시간으로 59분 58분 밀리면 하겠네 했는데 아니 웬걸 와 이쯤 오는데 몸이 밀리기 시작하는데 딱 이게 느낌이 와요. 아 오늘은 아니구나. 여기까지였구나. 내가 여기까지 내 몸이구나. 와요. 그렇죠. 저도 가을 제마가 이제 330이 목표인데요. 근데 330이 딱 4분 58초인가 59초 했거든요. 근데 저도 그래서 일단 30km까지는 4분 50초 페이스를 만들어놔야겠다. 445 갈 수 있어야 30km까지 445로 갈 수 있어요. 뒤에 퍼지는 거가 계산하면 뒤에 왜냐면 다시 계산해. 아니 왜냐면 이것만 안 되면 이것만 안 들어. 저는 이것만 안 들면 저는 핸드폰도 안 들어요. 아 저도 핸드폰 안 들고 아무것도 안 들고 딱
뉴트리션 만들고 뉴트리션 뭐 먹을 것만. 저는 막 이것저것 많이 챙기거든요. 배터리. 그러니까 이거 들고 상상 공부를 하려면 아 죄를 들고 뛰는 거? 아니죠. 아니 아니 얘 말고. 이거 조그만 거. 네, 작은 거. 440. 6까지 들고 뛰고 그 440으로 연습을 하고. 아우 내일 킹 아버님 망치시는 거 아닌가 보네요.